알이 굵고 쫄깃하니 꼬치에 꿰어 곶감처럼 말려 먹기도 좋았답니다. 지금 냉장고 있으니까 지금 냉장고 공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양에다가 햇빛에다 이렇게 태양으로 말려서 그래야 오래 놔두고 먹을 수가 있다고. 진 상품으로 대접받던 시절은 갔지만 문어 바지락 산적은 금진 마을의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갯벌 열리는 날은 온종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서로의 수고로움을 격려하는 것이지요. 시골은 시골이다. 처음에서 들고 오라고. 한정에 맛있던 게. 아이고, 맛있더라. 대단하다. 좋았다고요. 부침개를 부치니까. 우리 막걸리 먹고. 끓여낸 바지락은 국이 아니라 탕이라 높여 부릅니다. 힘들게 캐어올린 이들에게 보내는 경의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자연금화. 자연금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파만, 실파. 섬이 고향인 이들이야말로 진짜 바다의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술을 오늘 많이 먹고 내일 반지락국을 마시면은 술을 안 먹은 것처럼 완전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드시고. 너무 또 반지락 때문에 국물 안 먹고 또 먹고 그러는데. 시집을 잘한 거야. 우리 근데 시집을 잘한 거야. 이 음력, 양력 날짜보다 우리 섬 사람들은 물때를 더 중요시하죠. 물때에 따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섬 사람들은 맞조가 됐을 때는 집에서 가정 일을 돌리고 물이 빠졌을 때는 바다에 나가서 해추도 뜯고 바지락도 캐고 고기도 잡고 갯벌 열림 오늘이 마을 잔칫날입니다. 비 오는 날 섬에서는 누구나 쉬어갑니다. 거금도가 내려다 보이는 천등산 아래 300년 세월을 품은 숲길을 걷습니다. 비자나무 숲입니다. 잎이 한자 비자를 닮았다 해서 비자나무라 불린다지요. 그곳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봄에는 물이 위로 올라. 가을에는 물이 밑으로 내리고. 뿌연히 접히시 온 산이 다 그래. 봄에는. 그래야 이제 물기를 머금고 입이 피지요. 숲은 달의 시간처럼 고즈넉합니다. 이런 게 이런 게 비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언체 많은 게. 너무 산에서 살면은 향이 좋아요. 송진 냄새가 나. 송진이 있어. 비자나무는 하얘요.
피부가 제일로 고운 아름다운 나무가 비자나무. 안개에 젖은 비자의 향기가 진합니다. 비자나무 숲이 아담한 절 하나를 품었습니다. 신라 원효대사가 지었다는 금탑사입니다. 아몬드를 닮은 비자나무 열매. 비 오락가락하니 스님이 소일거리 하나 만듭니다. 때려서 깨야 돼. 강정. 비자 강정. 비자 열매가 속살을 드러냅니다. 약이 마땅치 않았던 옛날에는 비자 열매를 구충제로 쓰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한가로운 날 과자로 만들어 먹습니다. 어지러운 마음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풍경입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상의 풍경이 있는 곳. 이곳은 거금도입니다. 아내만 건강하면 뭔 소원이 있겠는가? 당신 건강이 최고 큰 소원이시.